토론토 최대 교육청인 TDSB는 오타와 교육청의 최근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다시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타와 갈튼 교육청은 화요일 회의를 통해 모든 건물에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부분의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포드 행정부의 의사와 사실상 배치되는 결과인데요. 오타와 갈튼 지역교육청이 승인한 이번 동의안은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언제 재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타와 교육청이 트위터에 게시한 메시지에 따르면 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재 실현 계획을 작성 중이며 곧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교육청의 콜린 러셀 롤린스 교육국장은 온타리오주가 현재의 코로나19 여섯 번째 물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주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TDSB는 이전에 키어런 무어 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식 해제 전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바 있는데요. 이번 주 초 브리핑에서 무어 박사는 어린이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공중보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5세에서 19세 사이에 입원 중인 환자는 42명이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수는 3명입니다. 이에 대해 무어 박사는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